낙타의 텐션업 흥폭발 노래방 홀짱이와 함께하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넘버 7. 자, 신나는 댄스 음악부터 잔잔한 발라드송, 감성 돋는 추억의 노래까지 맞춤 선곡 최파탄 노래방 내 멋대로 넘버 7. 미세먼지가 많아도 날이 흐려도 이분의 패션만큼은 늘 맑음입니다. 자, 텐션 연주 호이 김호영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영입니다. 와우 와우. 오늘 네네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룩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네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포인트가 딱 되는데 네네네. 우리 박수경 씨도 호이 와 청청을 소해버리다뇨. 저는 호이님과 반대로 단색의 평범한 옷만 입는 터라 매주 호이님 보면서 대리만족 느껴요 하셨습니다. 사실 청청이 소화하기가 너무 힘든데 지금 그야말로 청진 자켓에 그렇죠. 셔츠에다가 네, 또 그 청바지에다가 바지를 입으셨는데 포인트가 속에 핑크. 핑크, 예, 베이비 핑크. 예. 네. 이 목폴라를 딱 하고 네. 거기다가 사실 예전만 해도 진주는 유일하게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아니잖아요. 아, 요즘에는 완전히 남성분들이 예. 진주 목걸이를 딱 하나 하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블랙 캡을 네, 네, 딱 쓰시고 네. 그리고 자, 또 하이라이트로 구두 마무리 구두? 네, 예. 한번 올려주세요. 번쩍. 아, 예. 뭐 그냥 딱히 별건 없는데 자. 그냥 이제 이렇게 입었고 사실 이제 요 청바지의 이제 어떤 포인트는 뒤태죠. 뒤가 하이웨스트네요. 네, 잡아줬다. 예. 잡아줬다. 콜셋처럼. 그렇죠. 약간 자세가 바라져요. 예,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체도 길어 보이고.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슈즈. 슈즈는 예. 그냥 이렇게 그냥 반짝반짝 한 포인트를 이렇게 줘봤습니다. 네. 더 좀 올려봐요. 아, 어떻게까지 올리려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잘 잡힌다. 예. 네, 해봤습니다. 그냥 이 정도예요. 예. 별거 없습니다. 명품이네요. 네. 예. 제가 이제 예. 어제부터 예. 이제 생일 주간이 시작이 돼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아마 최화정 우리 화정 DJ도 그런 질문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 생일이고 막 이럴 때 선물을 뭘 해줘야 될까 그러니까, 고민되고 예. 심지어 저 사람은 대부분 다 갖고 있는데 뭘 하지 이럴 때 있잖아요. 예, 예. 그럴 때 명확한 걸 집어주면 사람들이 편하죠. 너무 편안하지. 그렇죠. 저는 제가 갖고 싶었던 이 구두를 제가 먼저 선 결제를 하고 제 주변 지인들에게 사진을 보내면서 네. 너네들은 내 생일 선물을 고를 필요가 없다. 내가 골랐다. 돈만 보내라. 17일반으로. 그럼요. 그러면 부담도 적고. 그럼요. 사실 이 생일 선물이 엄청 힘든 거예요. 은근 힘든 예, 거예요. 은근 힘들어요. 예, 계속 꼭 우리가 거기다 교환증 넣고 막 이러는데 그쵸. 얼마나 좋아.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제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명확하다. 맞아, 너무 맞아. 좋다. 맞아. 근데 그거는 아주 친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대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변에 친한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죠. 좋죠. 그게 또 애매하면 약간 공식적인 모임이면 그걸 못해. 그럼.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오피셜한 모임은 많아도 그 개인적으로 찐친의 이렇게 찐친 모임이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게 너무 좋.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일주일 뒤 생일인데 이미 어제부터 2월 19일 19일 예. 우리도 오늘 땡겨서 해서 또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 요즘에 다 많이 땡기니까 예. 아니 생일은 땡겨서는 땡겨서 하는 거라며 그렇지. 늦게는 아니야. 늦게는 안 하는데 땡겨서 앞으로 땡겨줘야지. 땡기는 손이 참 이쁘네요. 땡겨줘. 땡겨봐. 땡겨줘. 아니 그냥 싹 땡겨오네. 그럼 방소연 씨가 오늘 끌어올려 김호영님 나오는 날이 저번에 충무로에서 킹키부츠 할 때 갔었는데요. 거기에선 아주 평범한 바지에 남방을 입고 나오셨었어요. 그런 차분한 모습도 괜찮더라고요. 오늘은 얼마나 화려하게 호영님다운 패션 센스를 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 보셨죠? 예. 네. 근데 정말 진 셔츠에 핑크색 그 셔츠를 그 안에다 레이어드 했더니 한 게 너무 예쁘네요. 거기다 진주까지. 네. 근데 맞습니다. 저거는 또 우리 호이니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또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도.
자, 3446님이 내일이 발렌타인데이라서 초콜릿 선물 가져오셨나요? 호영님 초콜릿 선물 센스 넘치네요. 하셨어요. 언제 보셨어요? 아유, 어떻게 보셨나 보다. 예. 아, 우리 저기 예. 최파타 인별그램 스토리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전 방송만 해서 예. 아, 그렇죠. 예, 그걸 못 봤네요. 이렇게 호이 초콜릿 예. 아, 너무 예쁘죠. 이건 제가 직접 제작한 건 아니고 예. 저 이제 팬 앞에서 그렇죠.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해봤습니다. 네. 아, 드리고 싶네요. 아니, 안 그래도 우리 PD님께서 네. 어, 이거 어떻게 먹냐고. 예. 왜 못 먹어? 네, 그랬죠. 아까워서? 어, 무슨 어머, 얘기야. 내가 준 건 덥석덥석 먹더니 막 씹어갖고 먹더니 이건 또 아깝대? 네. 자, 박동철 씨가 네. 호이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올 봄 SS는 어떤 컬러인가요? 근데 사실 저는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볼 때마다 조금 난감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패션에 있어서 그냥 제가 땡기는 말 그대로 땡기는 대로 제가 입는 스타일이지 어떤 유행을 예. 약간 선도한다 예. 리드한다 이렇게 간파하고 입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네. 저는 약간 그치, 조금 뭐 어떤 컬러든 나 소화를 하지만 왜 그래도 매 그 팬톤에서 있지 그, 아무래도 예, 하는 그 올봄 컬러가 있잖아요. 올해의 컬러 내가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 그린 뭐 자연색이라는 느낌. 근데 저는 제가 요즘에 올리브 그린이 땡겨요. 나도 그린을 워낙 네.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 느낌은 약간 그린 컬러들이 이렇게 채도명도 조금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그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확실히 비바 마젠타 비바 컬러? 마젠타 컬러. 아, 버건디, 아, 버건디 계열이야? 어머, 또 예상을 뒤집었네. 아니 근데 뭐 그린 계열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 뭐 자기가 땡기면 입는 그치, 거지. 그치. 뭐. 그러니까 좀 겨울에 버건디는 좀 아니 봄에 버건디는 좀 그런데 약간 비바 뭐 버건디. 약간 버건디 계열이면 살짝 거기서 약간 색깔이 조금 예, 이렇게 좀, 가나 예. 보다. 저런 약간 벽돌 좀 색깔. 더 밝은. 오케이. 그러니까 네. 이게 뭐라고요? 비바 왜 바로 지웠어? 비바 마젠타. 마젠타 컬러에서 조금 더 이거를 비바, 이제 비바 더 봄이니까. 그러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비바 마젠타 올해 컬러를 또 이렇게 배우면서 오늘의 주제를 만나볼게요. 네, 오늘 주제는요. 청취자 4412님께서 차트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주제는 호이가 공감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도 호이처럼 사람을 좋아해서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타입이지만 가끔은 오롯이 혼자 있고 싶은 순간들이 있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한 달에 하루 이틀은 휴대폰을 꺼두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런 시간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본 오늘의 차트 혼자인 순간이 너무 좋아 넘버 7 스파밤. 맞아요. 우리가 왜 그 MBTI에서 I라 그러면 어머 혼자 있는 거 좋아해 뭐 집에 있는 거 좋아해 이러지만 또 사람들 그렇지. 만나는 것도 좋고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 호이는 늘 주변에 사람이 많고 늘 사람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시간 또 혼자만의 공간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철저하게 진짜 딱 구분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일부러 무조건 혼자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진 않는데 근데 우리가 진짜 어떤 날은 약속이 없고 일이 없는 날이 그냥 딱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괜히 약속을 굳이 잡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어. 그치. 그냥 침대에 누워 있거나 맞아. 소파에 있거나 예. 그냥 안마 이제 그냥 이만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아, 지금 눈. 그런 살짝 거. 그래. 살짝 뒤집어졌죠. 이렇게 해야 갔어. 돼. 근데 그럴 때 근데 가끔 그런 건 있어요. 약간 한 시간이 4시에 5시쯤 지나갈 때 가만 있어 봐. 나 오늘 이렇게 있어도 되나? 가끔 그 생각 들 때 있어. 석양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도 돼? 나 너무 안 움직인 거 아니야? 너무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꾸 들지만 네. 됐어. 이미 이 시간 지났으면 됐어. 즐겨. 그치. 가자. 맞아, 가자. 맞아. 뭐 시켜 먹을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인간이 뭐 본능적인 욕구죠. 그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분들은 좀 물리적으로 그렇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치. 뭐 혼자 뭐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주차장에 차에서 그렇게 오래 있다네. 그래. 왜냐면 우리가 올라간대. 드라마 상에서는 조금 사는 집들은 예. 서재가 있지 않소? 그치. 그래서 거기에 늘 남편이 가 있잖아요. 어허. 남편들이. 그리고 늘 따지러 이제 와이프들이 들어오고 혼자 계속 좀 나가! 그러면 그치, 이제 뭐 그치. 바들바들 나가는데 김호영 나랑 얘기 좀 해. 그렇지.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서재라는 게 있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간에. 그러니까 예. 주차장 이런 데 이렇게 차 안에서 좀 있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오고. 안 나오고. 화장실이 사실 엄청난 혼자만의 공간이잖아요. 공간이죠. 확보가 되는. 자 그렇다면 4412님이 만들어준 혼자인 순간이 너무 좋아 넘버 7빠밤 7입니다. 나 혼자 영화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렇게 나 울고 불고 7위 시스타 나 혼자. 제가 지금 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워낙 잘해주시니까 함께 사는 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가끔은 집에서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 부모님 두 분이 해외여행을 가신 거예요. 3박 4일간 혼자 있는데 어찌나 행복하던지 이래서 다들 독립을 하나? 그러니까 또 혼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또 외롭지만. 이렇지 않은데 이렇게 같이 살다가 그러니까 왜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지만 부인이 친정간다 그러면 남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또 그럴 때가 있죠. 또 남편이 어디 뭐 출장 가고 이러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가 그래서 연애할 때도 왜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롱디일 때 거리가 좀 있을 때가 더 오래가지 않소. 맞아요. 애달퍼. 그리고 이제 주말 부부들 막 그렇지. 3대가 덕을 써야 되는 거라고. 예. 맞아요. 이럴 때 저는 아주 어렸을 때인데도 가끔 추석이나 뭐 이럴 때 몰라 하여튼 그 가족들이 다 친척 집을 갔는데 나만 안 가겠다고 계속 집에서 그래요, 그래요. 혼자 이렇게 동화책 보고 막 이렇게 그랬던 게 되게 좋았던 맞아, 기억이나 아기 때인데도 맞아요. 어렸을 때인데도 그렇죠? 김은빈 씨가 저는 남편이 가끔 술 먹고 거실에서 잘 때요. 코 골지 않고 조용한 환경에서 자면 정말 다음날 상쾌하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이제 방을 따로 썼을 경우죠. 그치, 이게. 그치. 임세정 씨가 퇴근하고 나서 바로 집에 안 가고 한적한 카페에서 혼자 커피 마시면서 한 3, 40분 앉아있다가 가요. 필요하죠. 그렇게 좋은 일 나쁜 일 혼자 생각 정리하고 집에 가면 가족들과 부딪힐 일이 확실히 적더라고요. 그래요. 맞아. 뭐 집 앞에 공원이라도 있으면 거기에서 앉았다 뭐 가고 이제 날씨가 이제 좋아질 테니까 뭐 그러네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렇죠? 자, 7위 곡입니다. 시스타의 나 혼자. 자, 4412님이 보내준 혼자인 순간이 너무 좋아 함께하고 있는데 네. 노래 나가는 사이 호의가 좀 쌀쌀하다. 좀 스티고 쌀쌀하다고 네네. 겉옷을 걸치겠대요. 네. 그래서 나가서 걸치고 왔는데 어머 깜짝이야. 왜죠? 저것도 청으로. 청 코트네요. 예. 오늘은 청으로 둘러 매쳤어요. 근데 저것도 너무 이쁘네요. 예, 그렇죠. 살짝 눌러주니까. 예, 코트 기세. 기세 약간 뽀글뽀글 뽀글. 예, 또 블랙 털이 딱 네네네네. 있으니까. 네. 아우 이뻤어요. 예, 네. 롱 코트입니다. 예. 뭐 시간 나면 한번 끌어올려. 이따 일어나 볼게요. 그럼. 예. 올려. 예. 이렇게 뒤도. 네. 뒤도? 이렇게 보시. 네. 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렇죠. 네. 블랙 그 버킷햇이랑 아주 잘 어울리네요. 네. 자. 그렇다면 4412님 보내준 혼자인 순간이 너무 좋아 너무 치스 빠밤 6입니다. 그끼리 멀기에 서글픈 나는 지금 맨발에 청춘 나 하지만 여기서 멈추진 않을 거야 간다 와다다다다다다다 6위 벅 맨발의 청춘. 우리 부장님은 사내 연애에서 결혼한 분인데요. 사내에서도 정말 금술이 좋은 부부라고 소문이 났거든요. 근데 꼭 여행은 혼자 가시더라고요. 부장님네 부부만의 규칙이라나 낯선 곳으로 혼자 여행 가면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서로 떨어져 있을 시간이 필요하대요. 이게 금술 좋은 부부의 비결인가 봐요. 와, 너무 멋지네. 와.
이것도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부인도 역시 혼자만의 여행을 예, 보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좀 우리도 왜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거리라고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보면 막 자기 뭐 했어? 뭐 왜 안 들어와? 뭐 허영 씨 바꿔. 어 허영 씨 이러면 안 되죠. 막 이러고 막 너무 그러면 그게 확실히 다 문제가 그럼요. 되더라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모든 걸 같이 하기를 원해요. 아 그러면 피곤해요. 것 같아. 피곤해. 그리고 친구도 좀 친해도 좀 이렇게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늘 전화하고 그런 건 너무 피곤해. 피로도가 쌓이죠 나중에는. 근데 뭐 전화하지 마 이럴 수가 없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게 또 어느 순간 그러니까 딱딱 알아서 좀 지켜줘야 돼. 맞아요. 그렇죠? 1512님이 전 가끔 쓰레기 버리러 가는 김에 그 앞에 편의점에 가서 캔맥주 하나 원샷하고 들어가요. 세상 짜릿한 시간이에요. 가끔 쓰리샷 캔도 가능합니다. 쓰레기 버리러 갈 때. 그러네. 그 시간도 많이 안 걸리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나간 김에. 예. 나간 김에. 아, 이 맛 알아요. 어? 예. 그 제가 술을 못 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논알콜이 있어. 논알콜 맥주가 있어. 있는데 그걸 먹으면 목이 따가우면서 시원해. 아. 예. 제로 칼로리. 그 누가 보면 아주 술 엄청 잘하는 사람 있는 것 마냥. 그러니까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요즘 그거 안 팔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편의점에서 금방 사다 주시더라고요. 그거 괜찮더라고. 우리 한잔 합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술 못하니까. 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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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날 잡아. 뭐 맥주 마시는 사람들은 뭐 안 치는데 그렇지. 아니야. 아, 그렇지. 그렇지. 술을 애주가들은 그 맛을 또 모른다고. 근데 똑같은데. 그들은 우리 보고 술 맛을 모른다고 할지언정 그들은 또 우리의 그걸 모른다고. 논알콜의 맛을 몰라요. 똑같은데. 그럼. 그러니까 1512님 너무 느낌 와요. 네. 한정희 씨가. 청소하게 남편이랑 아이 바람 쐬러 다녀오라고 하고 청소 빨리 끝내고 혼자 커피 한잔 하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분은 남편이랑 아이는 아예 내보내는구나. 같이 하자가 아니라 그래봐야 시간만 더 걸려. 그렇지. 혼자 딱 해야 그러니까, 돼. 나갔다 와. 산책하고 와. 아니면 뭐. 목욕탕 갔다 와. 목욕탕 갔다 와. 애 뭐 사주고 와. 이러고 나서. 딱 해놓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있어. 돼. 근데 이게 또 또상 뭐 우리 같이 혼자 사는 사람 또상 이런 게 보장이 되면 이게 별론데. 그렇죠. 막 복닥복닥 살면서 곧 짬을 내서 우리. 그 짬을 내서 12시에 뭐 최파타 들으시고 뭐 이럴 때 커피 한 잔 이런 거 너무 좋죠. 맞아요. 저는 준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준이가 가끔 유치원 가는 날 내가 이렇게 좋아. 뭔가 좀 조용하면서. 그렇지. 그럼 그것도 있어. 아무리 그 우리 반려견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또 몇 시간 길 그럼, 가면 그럼. 어디 안전한 곳이 있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세상 편해. 중요한 건 준이도 그 시간을 즐겨요. 맞아요. 또. 그럼요. 네. 자, 4412님이 보내준 혼자인 순간이 너무 좋아. 넘버 지스바밤 5위입니다. 이 기분은 뭐야 어떻게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자, 5위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지난 명절에 당직 근무에 딱 걸려서 완전 투덜거리면서 회사에 간 적 있어요. 솔직히 진짜 가기 싫었는데 어머? 생각보다 할만하더라고요. 명절이라 사실 일도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넓은 사무실에 혼자 남겨진 느낌 완전 프레쉬. 업무 집중도 잘 되고 아주 나이스였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그렇겠네.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이런 날 나 혼자 회사를 나와 이런 것도 있지만 딱 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괜히 그 한 바퀴 돌고 탕비실 가서 괜히 커피도 한 잔 먹고 그렇지. 이러면서 그 집중이 있어요. 되는 게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노래를 들어야 되겠어요. 자 5위 곡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들으시고 4부에서도 혼자의 순간이 너무 좋아 넘버 7 계속 이어집니다. 어떡해 아주 나이스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최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월요일에 비타민 우리 호의 김호영 씨와 내 멋대로 넘버칠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활짝 열었어요. 네. 네. 지금 아마 또 스튜디오가 쌀쌀하다고 위에 올라가서 네네네. 예. 살짝 그 공 저기를 좀 닫았죠. 네. 에어컨이라 그래야 돼요? 히터 나오는 그 부분을 하여튼 돌렸어요. 아, 네, 돌렸어요. 네. 적극적으로. 예. 자, 박소민 씨가 저는 출퇴근 버스 왕복 2시간이 제게는 꿀 같은 휴식 시간이에요. 이어폰 꽂고 창밖 버스를 보면 출근길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아, 맞아. 맞아.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있어. 난 예전에 국제선 그 공항 가는 버스가 있었잖아요. 네네, 있죠, 있죠, 있죠. 그러면 국제선을 타 국제선 터미널로 이제 가는 그러면 걸로. 그러면 이제 더 멀, 아주 옛날 얘기야. 그렇지. 그럼 막 식빵 하나 사가지고 애들이랑 그렇게 뜯어 먹으면서 막 쏟아내면서 그게 너무 꿈 같아. 진짜 아기 때. 뭔지 알아 그런 거. 그리고 저도 대학 다닐 때 우리가 이제 수업과 수업 사이 공강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장충동에 있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버스를 타요. 그럼 제일 뒷자리로 가요. 애들끼리. 맞아. 그럼 그냥 그냥 이렇게 동호대교 건너서 앞부지게 한 바퀴 쓱 돌고 오는 거야. 맞아, 목적지 없이. 없이 그냥 목적 없이 흘러가는 거야. 그런 게 있었어. 예.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이런 이어폰 꽂고 그냥 혼자 촥 하면 또 노래가 막 나오고 이러면 주인공 같아. 그렇지, 그렇죠. 그게 막 OST 같아서. 맞아, 이런 게 필요해요. 와, 근데 정말 좋을 때다. 8115님이 저는 보드 타는 거 좋아해요.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오롯이 혼자 바람을 즐기며 내려오면 스트레스 다 풀리는 느낌. 넘어져도 부끄럽지 않고요. 아, 그치. 이런 것도. 예. 혼자. 이런 거 괜히 내려올 때 이제 이어폰으로 좋은 노래 나오면 주인공 같다니까. 아, 그렇지. BGM 들으면서. 네. 맞아요. 박상훈 씨가 코로나 걸려서 혼자 자가 격리 들어갔는데요. 생각보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보고 싶던 만화도 보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요. 이거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은근히 그냥. 맞아. 요즘 뭐 이렇게 자가 격리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있으니까, 스스로 많잖아요. 하니까요. 근데 예. 할 게 많아 생각보다. 맞아. 예. 그러니까 현 시점은 사실 혼자 하기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 필요 없이.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문제죠 사실. 자, 4412님이 보내준 혼자인 순간이 너무 좋아 넘버 치스 빠밤 사이곡입니다. 소녀를 달래줄래요. 조용한 이 밤에 슬픔에 지친 소녀를 살며시 달래주네요. 4위 진일영 소녀와 가로등. 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 그러니까 노래를. 이 노래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어. 그냥 음을 따라한 거다. 네, 대충. 맞아요. 예. 처음 들어봤어. 이 노래 엄청 옛날 노래예요. 난 알아. 아, 그렇구나. 조용한 밤이었어요. 그게 하이라이트. 우리 언니는 형부가 어딜 가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해외 출장 가서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면 언니 혼자 파티하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럴 거면 왜 결혼했냐고 했더니 가끔 혼자서 청승 주접떠는 순간도 필요하대요. 우리 언니의 애창곡 소녀와 가로등 틀어두고 혼자 위스키 먹는 순간이 최고라고 합니다. 연배가 살짝 나오네요. 그러신가 보다. 나이 연식이. 되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되겠지만 요게 이제 남편이랑 이제 부딪히면 살면서 이제 없을 때 그렇지. 좋은 거지 늘 없으면 또 안 되죠. 그럼 그럼 그럼. 예, 그렇죠? 아이고 남은미 씨가 저희 남편 해외 출장 갔어요. 코로나로 3년 만에 갔네요. 와우. 이 고독한 행복함 찐 행복 야호.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갔어. 그렇지. 예. 너무 또 붙어 있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남편분들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장을 빈번하게 갔던 분들이 그치. 있는데 그분들이 못 가니까 이게 이제 패턴이 났지. 막 불균형이 예. 생긴 거야. 서로. 막 못 살겠어요. 막 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게 좀 제자리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정민 씨가 혼노. 혼자 노래방 갈 때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 풀러 가는데 혼노하면 다른 사람 노래 끝나길 안 기다려도 되고 내가 부르는 노래 실컷 부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혼노가 뭐 성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쵸?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래. 뭘 기다려. 이런 거 잘 가시는 편이에요? 안 가죠. 왜 안 가요? 아 일단은 뭐 노래방 자체를 잘 가지도 않고 그리고 가서도 사실은 약간 술을 우리는 거기서 그런 걸 또 그렇지. 예전에 서은희 씨랑 김숙 씨랑 뭐 하여튼 엄청 사운드 좋은 노래방 그 갔어요? 노래방도 사운드가 좋은 있죠, 방이 있죠. 그 방에 가서 노래 한 곡도 안 부르고 수다만 떨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노래 부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무조건 흥이 나면 또 노래방을 가더라고. 다시 또 막 가기 시작했어요. 엄청. 예. 근데 나는 노래방 가는 건 싫어. 얘기하는 게 좋아. 맞아. 예. 그럴 수 있어. 이 우영 씨가 새벽 일찍 문 열 때 수영장 갑니다. 수영장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수영하면 기분 너무 좋아요. 특히 혼자 배영하면서 천장 보면 기분 최고예요. 이런 거 있어. 있어요. 그렇죠. 왜 그 운동장도 눈 많이 왔을 때 아무도 안 걸은 길 걷는 거 혼자 좋아하는 차 애들 있어. 있어요. 있어. 일찍 가가지고. 푹 빠지면서. 맞아. 와 근데 수영장은 너무 기분은 좋을 텐데 춥겠다 처음에. 그럴 수 있지. 들어갈 때. 예. 약간 무서운 사람도 있을 거 있어요. 괜히 약간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그래. 자 4412님이 보내준 혼자인 순간이 너무 좋아 넘버 7 빠밤 3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한 순간 이젠 주말에 명화됐지만 가끔씩 나는 그리워져요 분내 가득한 3위 이문세 이적 조조 할인.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영화나 땡플릭스 볼 때는 사람들이랑 같이 못 봐요. 중요한 장면일 때 꼭 한마디씩 말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집중해서 봐야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런 건 혼자 봐야 내용 이해도 쉽고 작품에 푹 몰입해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관은 무조건 혼자 그것도 사람 없는 조조 영화로 보러 갑니다. 이제 영화도 볼 수 있고 이것도 즐길 줄 아는 분이시네. 그치 이런 분들은 좀 하루 길게 쓰시는 분이에요. 아침에 일찍 이제 조조 영화 한 편 치고 또 뭐 약간 브런치 먹고 또 하나 치고 막 이러고 예. 아 김성희 애들 학교 보내고 혼영 조조로 보고 백화점 두 바퀴 돌고 맛난 거 사서 먹고 애들 간식 사서 오는 길이 제일 좋아요. 커피 한 잔 사와서 거실에서 살짝 데운 커피를 마시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복인 거예요. 그렇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일찍 애들 학교 보내고 그러니까 학교 보내고 나서 그 시간 또 이제 애들 다시 픽업해야 되는 그렇지. 그 시간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 사이에 엄마들은 난리 나더라고요. 아유, 그럼 제가 육아맘들의 친구잖아요. 그 시간에 그냥 막 9시 반 10시 올 때 나 브런치 먹으러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럼. 부지런해. 그리고 그럼. 백화점에 나온 거 신상 딱 보고 보러 가고. 사진 않아도 그렇지. 신상 딱 그 둘러보는 보고. 맛이 있지 않소. 그리고 정보 교환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마트에서 뭐 장 봐갖고 얼른 또 밥 해놓고 꼭 그 직접 아이 밥 챙기시는 분이 있는데 얼른 밥 차려주고 또 다시 나와. 아우 부지런해 부지런해. 맞습니다. 예. 자 노래 하나 드릴까요? 네. 네. 이문세 이적 조조 할인. 하지만 우리 함께한 순간 이제 주말에 명화됐지만
와, 노래를 듣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사연을 보면서도 기분이 좋네요. 우리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그게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안 그러면 진짜 돌아버리죠. 맞아요. 예. 자, 4412님이 보내준 혼자인 순간이 너무 좋아 넘버 7 빠밤 2위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지. 울며 웃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2위 들국화 그것만이 내 세상. 우리 할아버지는 한평생 큰 아버지와 함께 살았거든요. 근데 몇 년 전 할아버지가 독립을 하신 거예요.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제 와서 혼자 살기에는 좀 힘드시지 않을까 했는데 내 맘대로 눈치 안 보니까 훨씬 낫다. 진지게 혼자 살 걸 그랬어. 완전 내 세상이야. 엄청 좋아하시는 거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전부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은 건 아닌가 봐요. 우리 할아버지 요즘 자취생처럼 혼자 밥도 해드신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독립을 괜히 안 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아우 안 돼 안 돼 아빠 아버님, 우리가 모셔야지 뭐 이런 거 막 늘 그래야 되는 건 줄 알고 뭐 이런데. 식사 어떡할 거야 예. 뭐 그러다 우리 없을 때 넘어지면 어떡할 거야 못해서 막 그런 이제 이게 좋은 거거든. 그렇지 또.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엄마가 이제 그 남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부가 이렇게 외출하고 엄마 혼자 있었는데 얘 기분이 너무 좋더라. 그게 뭐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그래서 내가 그때 아 그렇구나 이런 거 느끼고 엄마도 맞아요 너무나 큰아버지는 사실 때도 뭐 잘 사셨겠지만 이렇게 독립해서 혼자 하면 그렇죠. 이렇게 독립해서 계시면 또 뭔가 이제 식사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을 소일거리라도 하시면서 조금 더 내가 아직 뭔가 쓸 수 있는 뭔가 그러니까. 있구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진짜 건강해서 내 몸 간수를 잘할 수 있을 게 중요하죠. 그럼요, 그럼요. 이것도 힘이 없거나 아프거나 하면 못하잖아요. 그럼, 그럼. 그러니까 참 건강을 지켜야 그렇죠. 돼. 김순희 씨가 찜질방이요. 독소 빼내면서 땀 한 바가지 흘리면은 혼자 뒹굴뒹굴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그렇지. 맞아. 그렇죠. 신영애 씨가 저희 딸은 올해 고1인데요. 박물관이나 전시회를 혼자 보러 다녀요. 친구랑 같이 보면 집중이 안 돼서 혼자 보는 게 좋대요. 요즘 애들은 이렇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도 또 혼자 간 사람들 늘 혼자 가잖아요. 맞아. 우리는 막 상상한 거잖아. 아니 혼자 무슨 재미로 가? 맞아 맞아. 안 무서워? 아니 밥은 어떻게 먹어? 뭐 이러는데 혼자 여행 간 사람 또 계속 혼자 가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뭐 이제 불가피하게 어떻게 하다가 혼자 혼캉스 그러니까 호텔에 혼자 있을 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방 공연을 가더라도 혼자 방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냥 예. 그리고 내가 그날 공연이 없어. 그렇게 또 괜찮아. 혼자 또 그렇게 또 있는 게 그럴 때가 또 있어. 그래 그래. 근데 그럴 때 꼭 누굴 부르고 싶더라고 나는. 이렇게 막 야 호영아 여기 와서 이거 봐. 이거 빨리 그럴 수도 먹어. 있어. 그렇지. 야 이 좋은데 이거 빨리 와서. 자 4412님이 보내준 혼자인 순간이 너무 좋아 넘버 7 빠밤 대망의 1위 곡입니다.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너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 나게. 1위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특히 오늘 같은 월요일 괜히 피곤하고 출근만 했는데 집에 가고 싶은 날에 점심도 일부러 혼자 먹고 퇴근 후에도 약속 안 잡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라디오를 듣습니다. 이렇게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다시 텐션을 끌어올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어폰 끼고 혼자 조용히 라디오 듣습니다. 혼자 라디오 듣는 시간 완전 소중해.
그러니까 라디오라는 매체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 뭐 볼거리 너무 좋지만 확실히 생각하게 만드는 매체예요. 라디오가. 그런 것도 있어. 진짜 맞아요. 난 예전에는 라디오가 없어질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야. 아니야. 이건 영원히 또. 더. 그럼요. 예, 이 감성을 또 찾는 사람들이 맞아요. 생기게 되죠. 그럼요. 우명자 씨가?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혼자 재래시장에 가는데 음식 재료도 사오고 혼자 핫도그도 먹고 꽈배기도 먹고 만두도 먹고 혼시장 최고입니다. 시장 분들의 활기 넘치는 에너지까지 받아올 수 있어요. 맞아요. 재래시장이 주는 그 매력이 그거예요. 1504님이? 어릴 때 자주 가던 떡볶이집을 가끔 혼자 가는데요. 예전에 남편과 같이 갔더니 생각보다 별로다. 우리 동네가 더 맛있었다 등등 자꾸 품평을 해서 지금은 아예 혼자 가요. 떡볶이 맛만 있구만. 우리 동네 게 맛만 있구만. 그럼. 혼자 가서 먹고 오는 게 편해. 근데 요즘은 진짜 혼자 가서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예전에는 괜히 눈치 앞에 보고 괜히. 자켓을 걸어놓고 괜히 안 온 전화기로 야 어디쯤이야 먼저 먹는다 뭐 이런 걸 했잖아. 요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박성희 씨가. 저는 회사에서 잠시 간단한 외근이라도 생기면 그렇게 좋아요. 시끌벅적한 회사에서 벗어나서 혼자 조용히 외근하는 즐거움? 직장인들 공감하시죠? 일단 회사로 나오면 기분 전환이 돼요. 그렇지. 밖을 네. 나오면. 예. 자 광고 듣고요. 자 오늘 주제 굉장히 좋았죠. 맞아요. 4412님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소영님께서 오늘 주제에 너무 다 제가 하고 싶은 거네요. 독박 육아 마음은 듣고만 있어도 너무 설레는 거 있죠. 혼자만의 시간 너무 갖고 싶다. 그러니까 독박 육아 하시는 분들은 막 아기가 한 살 때부터 세 살, 네 살까지 외출 한 번도 안 하시고 이러시는 못하시는 분들. 그럼. 누가 봐주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아, 참 이 혼자라는 게 참 좋을 때가 많죠. 그렇죠? 맞죠. 근데 그거는 또 여럿이 있는다는 게 보장이 될 때. 그렇지. 혼자였는데 또 혼자야. 그거는, 그러면 또 그거는 너무 고독하지. 그러니까. 그럼요. 자, 서영은 씨 혼자가 아닌 나 들으면서 오늘 1위고 들으면서 우리 호이랑은 인사할게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활기차 월요일 되세요. 해피 먼데이. 끌어. 올려. 에러.